신랑 신부 입장에 있겠습니다. 신랑 김세훈의 입장에 있겠습니다. 한 가정을 놓고 책임을 다할 영롱한 모습입니다. 해서 작성한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혼인서약. 나 김세웅은 신부 박소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영원한 반려자로서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챙겨주며 행복한 가정을 갖고 나가겠습니다. 비록 인생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다 다를 때까지 항상 바라봐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겠습니다. 이 길의 끝이 어디든 당신의 옆에서 지켜줄 길동무가 되겠습니다.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랑하는 당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항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면서 사람과 틀림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일상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고맙다, 사랑한다, 미안한다 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. 다 박수 쳐주십시오. 신부의 서약입니다. 나 박소연은 김세훈 남편으로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 나 역시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당신이 힘이 들고 지칠 때쉴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. 처음 만났던 소중한 기억을 추억 삼아 늘 초심으로 지금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배려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당신의 손을 잡고 평생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겠습니다. 오늘 혼인서약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을 당신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. 예, 이제 신랑 신부가 서약서에다가 서명을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사인은 중요한 겁니다. 번복이 안 됩니다. 네, 증인으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주례가 사인을 하겠습니다. 네. 예, 사인이 끝났습니다. 네, 사인.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의미하는 예물 교환을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. 다음은 신부가 신랑에게. 네, 참 아름다운 순서죠.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. 네. 성원님서는 2013년 3월 9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김세웅과 신부 박소현은 많은 주인공들이 보는 앞에서 일생 동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서약하고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.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아, 오늘
2013년 3월 9일 굉장히 두 사람에게는 뜻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객들을 대표해서 오늘의 결혼식을 중심으로 축하를 합니다.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늘의 주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주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고모부임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울꼴을 해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고모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김세웅, 세웅이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저입니다. 지금부터 사실 서로가 사랑하겠습니까? 예, 두 사람이 분명히 서로 사랑하면서 한 평생을 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집안 어르신이 이렇게 주례를 보니까 아, 정말 또 맛이 있습니다. 갑자기 신랑한테 야, 너 할래 안 할래? 네, 뭐 어르신 앞에서 선양을 했으니까 이제 안 지키면 이제 어른들한테 혼나겠습니다. 잘 살 것 같습니다. 잠이 곧 한 손이 결혼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객 여러분께서 앉으신 자리에서